교회가 가장 죄인 중에 괴수이고 우리 교회가 가장 살아나지 못했고 우리 집이 가장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이런 사람은 살 가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죽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바로 최초의 회개 사도행전에 어찌할꼬 어찌할꼬 거기에 주목하면 됩니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우리가 복받을 것은 그 팔복에 집중하면 됩니다.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지한 온유의 땅입니다. 온유의 땅. 그래야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야 팔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어찌 이룰까? 오늘도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내가 어찌 이룰까?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더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속에 소원이 바뀌는 것. 결국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똑같아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랍니다. 아버지의 뜻과 똑같습니다. 왜 그럽니까?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 소원을 모릅니까? 아버지의 꿈을 자녀들이 모르겠습니까? 반드시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여주여 하는 자들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마음을 집중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모든 말씀으로 내 자신을 가르치고 지키고 그리하여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영접도 안 했는데 내가 교회 나올 때 처음 영접하고 한 번도 안 했는데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시시각각 영접하는 것이요. 그래야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납니까?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에 속합니다. 패역한 세대. 왜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안 나서, 믿음이 생각이 안 나서, 천국이 생각이 안 납니다. 지옥도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지킬 마음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나가는 것. 오직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애를 써도 잊어버리는데 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하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려고 애를 쓰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살아 넘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오직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구하고 진짜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살아있고 우리가 진짜 믿었으면 사도 바울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기준을 사도 바울에 둬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다 이루고 거듭나서 회개함으로 진정으로 진정으로 사도 바울은 어찌할꼬 어찌할꼬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라.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들고 찾고 구한 것입니다. 다 된 사람을 절대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구합니까? 다 됐는데 구원도 받고 전부 다 됐는데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말씀으로만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 다른 거에 마음을 두면 절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살 가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둬야 되는데 다른 거에 마음을 둡니다. 살 가망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이렇게 어찌할꼬 어찌할꼬 내가 아직 살지 못한 거 그걸 아십시오. 그런 사람만 살아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더욱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즉 부끄럽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책망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심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니라. 즉 하나님의 자녀처럼 흠이 없고 순전해지는 것. 즉 순종의 관을 쓰는 것입니다. 순종의 관이 그냥 쓰여지겠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벗은 옷을 나도 입고 나도 그 구멍 뚫린 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고
나도 거듭나야 되고 제가 설교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살려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살려야 한다.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이지 그저 교회만 오래 다니면 나 부활했어. 내가 부활절을 30번이나 지냈는데 믿음은 날마다 사순절이요 날마다 부활절이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요 그 사과피를 날마다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그 첫사랑이 없으면 책망받습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각이 절대 안 납니다. 세상에 감동됐는데 생각납니까? 바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은 바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고 진짜 믿음을 구하지 않고 아무거나 받아들여버리는 아무거나 받아들입니다. 사탄의 전략에 속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걸 다 버려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급한 일입니다. 모든 걸 다 버려버리는 것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어찌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 바로 그렇게 살아납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에게 믿음을 받은 그 초대교회가 어찌 살았습니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디모데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안 했습니까? 모든 걸 다 하고 전부를 하고 그래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 진정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사는 것. 그래야 안 되더라도 그 마음이 있으면 언젠가는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못했어. 내가 오늘 사랑하지 못했어. 내가 오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이런 사람 살아납니다. 이런 사람. 오늘 실패했어. 이걸 아는 사람은 살아나는데 내가 실패했는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분간을 못하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 사람이요. 폐역한 세대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노래 부르기 위해서 새벽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운 사람 중에 천국 백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새벽을 깨운 사람 중에 아침에 일찍 깨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고 싶은데 잠잘 거 다 자고 할 거 다 하고 세상 거 다 해버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뜻이 있는데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얻겠습니까? 바쁜데 일해야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언제 합니까? 그럼 잠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을 줄여서 기도하고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루를 동행하지. 절대 그냥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바로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야지 이 마음을 품고 잠드는 거. 이것이 기도입니다. 잠드는 거. 내가 새벽을 깨워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지. 날마다 이 마음이 있고 각오가 있고 이런 사람 새벽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행할 때 기도가 응답됩니다. 행할 때. 내가 발걸음을 뗄 때, 내가 요단강에 발 하나를 담글 때 반드시 요단강은 갈라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도 이 모든 걸 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동역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오늘도 우리의 선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풍성한 그 동행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동행의 축복.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풍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통치자시요,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요, 나의 믿음이시요, 나의 천국이시요, 나의 길이요, 진리시요, 나의 꿈이자,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 이런 고백.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 온 마음을 신랑께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신랑의 사랑을 알아버리는 것. 이것이 급선부입니다. 신랑의 사랑을 알아버리는 것. 알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알려고 애를 써야지. 이 땅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사랑하는 사람 하나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합니까? 올도 전화하고 올도 찾아가고 올도 내가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 사람 마음 얻을 때까지 이렇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한다고 프로포즈했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서 이미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 사랑 이야기 들으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미 2000년 전에 프로포즈를 한 것입니다. 나이가 오너라. 나와 함께 나아가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안 들리면 기도 안 한 증거입니다. 기도 안 한 증거.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우리는 선택하고 오직 그 풍성한 통행,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오늘도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사명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면 진정으로 그럴까 성찬식의 예배자가 됩니다. 성찬식의 예배자. 비로소 예배자가 됩니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한 동행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기뻐하시면 이렇게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발걸음도 함께 뛰고 모든 짐도 함께 지고 모든 걸 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도록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들, 딸로 반드시 삼아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빠. 부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진짜 친아빠입니다. 친아빠. 내 아버지지, 남의 아버지, 남의 십자가도 아니요. 우리는 십자가의 구경꾼, 관광객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이 통하고 사도 바울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이 모든 걸 했던 거기에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냐면 무서워서 꼼짝달싹 못합니다. 꼼짝달싹 못합니다. 믿음 없으면 진정으로 환란이 오면 다 배반합니다. 전부 다 배반해버립니다. 왜 그럽니까? 내가 배반 안 하려고 애를 써도 배반합니다. 왜 그럽니까? 무서운데, 두려운데, 칼이 내 목을 치는데 배반 다 합니다. 왜 그럽니까? 진짜 시인을 안 한 것입니다. 진짜 시인. 예수 그리스도로 진짜 시인해야 되는데, 즉 진짜 영접을 해야 되는데 언제 내가 영접했지? 기억도 안 납니다. 언제 내가 시인했지? 기억도 안 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이마에도 새기고 핸드폰에도 새기고 컴퓨터에도 새기고 천장에도 붙이고 다 붙입니다. 왜 그럽니까? 살기 위해서. 이것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은 일어서면 까먹습니다. 일어서면 잊어버립니다. 되는 것입니다. 기록하시고 반드시 사십시오. 뭐라도 합니다.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뭐라도 합니다. 합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은 합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학교에 반드시 입학해야 됩니다. 입학은 기도로 하고 졸업은 행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나머지는 세상입니다. 그 나머지 세상입니다. 다른 걸로 하려고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죽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절대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 마음이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아는 단 한 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잊지 않고 전부 다 했습니다. 전부 다. 십자가가 없는 시대도 노아는 그렇게 온전한 충성을 다 한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지금 세상으로 날마다 세상이요. 언제 우리가 살아날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보고 한탄하시는데 그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그 부모의 심정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걸 아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일주일에 한번 예배하면 나는 다 했어. 11주 한번 하고 나는 다 했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예수 그때 분받은 말씀으로 다 행하라.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니라. 믿음 없는 것이 죄니라 했습니다. 믿음 없는 죄라 하면 너희가 날 믿지 아니하며 반드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보십시오. 항상 날마다 순간마다 시시각각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가 날마다 그것이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소원이 되는 것. 간절한 기대와 소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사도 바울의 소원입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원.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려 하나님. 이런 고백 우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입니다. 반드시 사도 바울처럼 해야 믿음이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서가 신약의 반입니다. 신약의 반, 새 언약의 반. 그래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 지키면 죽는다.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여러분 그리스도 압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면 십자가의 감격이 넘치고 그 사랑이 넘치고 예수께 받은 사명이 100% 있습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또 믿음을 알리고 또 그렇게 모든 이들을 다 살아나게 하는 것. 이겁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이것이 설교입니다. 오직 사랑하는 자녀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같이, 오직 등잔에 기름을 가득 담은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처럼, 믿음 있는 자처럼 이렇게 산다. 그겁니다. 믿음 있으면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가 있고 승리로운 다섯 처녀가 가진 등잔에 기름이 가득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즉 십자가 사랑이 가득 넘친다면 회개된 백성입니다. 거듭나고 그래서 새 피조물이 된답니다. 새 피조물. 그러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순종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가득하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다 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우리는 바로 이 모든 걸 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매는 띠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 띠를 두는 사람은 바로 죄가 없습니다. 그 띠를 두는 사람. 그래서 사랑은 첫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거를 성경에서는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 그래서 그 사랑을 모르면 뭘 말하겠습니까? 사랑을 모르는데. 반드시 우리는 이제 그 냄새를 나타내게 하는 것, 냄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냄새. 입에서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반드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잡혀서 살기 때문에. 그 정체성으로 살기 때문에 다른 말 합니까? 제가 설교 때 다른 말 하는 거 봤습니까? 그 외에는 모릅니다, 저는. 그 외에는 알 수도 없고.
알 생각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로다. 내가 행하지 못하면 화로다. 바로 내가 행하는 것이 내가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행하는 것,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걸어가는 것. 바로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날마다 떡과포도를 떼고, 즉 날마다 예배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잔미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스테반이 최초에 순교할 때 그 뒤에 성경에는 없지만 약 2,000명이 순교했답니다. 약 2,000명. 최초의 순교자들. 왜 그들은 그 길을 택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신부들도 변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이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성취해야 된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사랑 이야기에 우리 마음을 쏟으면 됩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반지가 우리에게도 끼워집니다. 믿음의 반지가 끼워지고 진정으로 우리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닦아줄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닦아줄 눈물. 그 눈물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원히 살고 사도 바울처럼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목적을 두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께 합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트랙을 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트랙. 우리가 올림픽에 나아가면 트랙을 돌지 않습니까? 남의 트랙을 돌면 실격당합니다. 근데 왜 남의 트랙을 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트랙을 돌아야 되고 진짜 믿음의 트랙을 돌아야지.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진정으로 마땅합니다. 우리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즉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즉 그 천국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반드시 그 소망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오직 그 꿈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경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라톤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출발선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즉 그리스도 학교에 입학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 세상학교, 종교학교, 기복신앙학교, 세상학교에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복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는 절대로 복이 없습니다. 지금 절대로 구약으로 복 못 받습니다. 구약의 시대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구약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시대는 간과하셨거니와 하나님께서 지나간 시대는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내버려 두었거니와 지금은 핑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절대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경기를 해야 됩니다. 출발선에 서서 이제 마라톤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라톤은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절대로. 다른 거에 은혜가 없습니다. 진짜 은혜는 내 기분이 기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내가 감동되는 것, 십자가에 감동되는 것만 은혜입니다. 감동돼야지 은혜지. 십자가에 감동이 안 되고 다른 거에 감동됩니다. 다윗에게 감동되고 요셉에게 감동되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나아가는 시대지. 다윗처럼 나아가면 죽습니다. 어떻게 살아나야 됩니까? 오직 사도 바울처럼 살아나면 복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고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 나아가자 반드시 동행해 주십니다. 이 음성이 반드시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해놓으신 공정한 룰을 따라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마음속의 소원이어야 됩니다. 공정한 경기를 하십시오. 그래야지 면류관이 있지. 남의 트랙을 돌면서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부터 아셔야 됩니다. 남의 트랙 절대 돌면 안 된다는 것. 진실은 흠이 없고 순전한 길.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 우리는 지금 진정으로 신앙의 올림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올림픽. 도전 한 사람만 하지 않겠습니까? 도전을 하십시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은 십자가의 그 살과 피요. 복음은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때 손과 발입니다. 이것을 외면하면 절대로 화가 있다. 심판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예수 그때의 그 말씀으로 선택합니다. 예수 그때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행하는 자는 선택되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다 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 넘치면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이제 맺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자녀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처럼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고 마땅히 받아야 될 이 모든 것을 받으며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렇게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전부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